아드런차. 사실 선거라든지 이럴 때 정치인의 가족들이 SNS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박광훈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의 따님이 굉장히 언변이 좋은데 트위터로 자기 아버지 이렇게 PR을 해서 그게 네.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뭐 신체적 특징 같은 거 얼굴이 굉장히 커지고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트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PR이 잘 돼가지고 그게 이제 뭐 결국엔 당선으로 네. 이어지지 않았나. 여기 아이돌들도 쿠 때문에 되게 많이 알려진 네네. 계기가 된 게 또 있잖아요. 네. 갓세븐의 마크 정식. 저는 하도 유명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해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크 정식이 마크 씨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 멤버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마크 정식 만들어서 이렇게 뿌린 거거든요.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제 SBS 런닝맨까지 진출해서 갓세븐 멤버들이 이제 출연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덕후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재밌는 사례를 하나 아는데 컴퓨터라는 게임 중에 심즈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몬스타엑스의 셔누라는 멤버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그런 이제 셔누가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재밌는 표정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리는 계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커뮤니티나 트위터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셔누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덕이네. 이렇게 몬스타엑스의 셔누는 몰라도 심지 셔누는 아는. 그래서 결국에 셔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네. 네. 아 그런 이제 홍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 아이돌이 잘 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떨어진 게 없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배워야 된다. 이 순수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 순수해야 돼요. 정당들 SNS 보면 약간 해야 하니까 하는 느낌이 많거든요. 티가 나요. 네, 티가 나요. 그게 아이돌 정차.